나물 뭐 봄나물 하면 무조건 좋은 효능만 생각을 했는데 잘못 알고 먹어서 또 먹는 방법 때문에 또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네, 근데 이제 뭐 나물뿐만 아니라 봄철에 우리가 즐겨 먹는 식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. OX로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봄철 식품 알고 먹자. 첫 번째 질문은 잘 씻어 먹기만 하면 된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오입니다. 네. 원래 채소는 날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? 날로. 우리 상추 같은 것도 그냥 씻어 먹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잘만 씻어 먹으면 안전할 것이다. 그래서 저는 오입니다. 맞다. 송 교수님 답은 어떤가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정답은 X입니다. 네, 왜? 예, 봄나물은 사실 조리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나물하고 또는 데쳐서 먹는 나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달래 아니면 그 달래랑 쓴박이, 뭐 참나물 이런 것들은 씻어서 생으로 나물을 해서 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것 중에서 두릅이나 고사리, 원추리 같은 것들은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. 꼭 데친 다음에 물에 한두 시간 우려낸 다음에 조리를 해서 드셔야 합니다. 이렇게 이제 봄나물 중에서는 우리가 보통 꼭 씻어서 드셔서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. 독성이 있는 것은 데치거나 우려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씻기만